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.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윤 전 총장이 반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,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청 신설 등을 유사불란하게 밀어붙일 듯한 기세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난 반응과는 온도차가 꽤 크다. 윤 전 총장의 거취와 별도로 4.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를 띄우는 건 유리하지 않다는 기류가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.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 전 총장은 중수청 대안을 스스로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총장직을 사퇴했다.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며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까지 시급한 과제가 돼버린 현실이 역설적이다. 민주당은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입법 추진하겠다.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민간인이 된 윤 전 총장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.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당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수사청 법안 처리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. 한 최고위원은 여는 호라살과로 한결에 닿는 호라살과로와 한 통화에서 윤 전 총장 때문에 검찰개혁을 안 하는 거 아니라는 메시지를 준 것뿐이라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으로 인해 갈등을 보이는 건 외부적으로 절차가 있으니까 당내 의견 수렴, 공청회 등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다. 그런데 예를 들어 절차대로 했는데 수사청 법안 발의 시점이 보궐선거 직전이라고 하면 그 이후로 조정은 할 수 있다고 말. 또 다른 지도부 의원도 4.7 재보궐선거 앞두고는 아무래도 수사청 논의가 활발히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. 검찰개혁 특위 소속한 의원도 우리가 당장 수사청 법안을 발의하면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비밀을 제공할 뿐이다. 내부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. 윤 전 총장의 사표를 1시간 만에 수리해버린 청와대 역시 속도 조절론을 유검, 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아직 두 달밖에 안 된 점 등을 들어 수사청은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. 여권이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윤 전 총장의 강경한 행보가 명분이 없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계산도 서영주 기자 지에타니.co.